1번, 많이 익숙한 함수죠. 자리 됐고, f 프라임 c가 0보다 크다. 자, 그러면 미분해 봅시다. f 프라임 x는 x 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3의 제곱이죠. 제곱이고, 그 다음에 분자 미분하고 분모 그대로 적으시고 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3,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 그리고 2x 마이너스 3 이렇게 되죠. 분자를 갖다가 좀 전개를 하면은 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3 되고 마이너스 2x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9x 그럼 플러스 9x 플러스 9 마이너스 9 이렇게 쭉 넣고 x 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3의 제곱되죠. 는 마이너스 x 제곱되죠. 마이너스 x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6x 마이너스 6 이렇게 되는 거죠. 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3 제곱이 되죠. 는자그는 해갖고 뭐 하기 전에 뭐꼭 이렇게 한다면 굳이 마이너스 또 빼야 되는데 근데 살펴봅시다 한번 는 하고 이걸 갖다가 무슨 x 제곱 마이너스를 빼려고 그랬는데 그 전에 한번 봅시다. f-c가 0보다 커야 되니까 어차피 f-c가 0보다 크다는 말은 그죠? c를 넣었을 때 마이너스 c 제곱 플러스 6c 마이너스 6 그죠? 그 다음에 c 제곱 마이너스 3c 플러스 3이 제곱이 0보다 크게 되는 거죠? 이 뜻이죠, 그죠? 자, 그런데 분모를 쳐다보게 되면은 분모를 보게 되면은 이거 안에 되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판별식 d를 보게 되면은 9 마이너스 12는 마이너스 3에서 0보다 작죠, 그죠? 그러면은 이 함수 값은 항상 0보다 크잖아요, 그죠? 그래서 양수가 되잖아요. 그럼 이거는 보호에 관련이 없겠죠, 그죠? 항상 양수이기 때문에 그냥 양수 되고. 그럼 위에 분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분자? 분자가 0보다 크게 되죠? 마이너스 c제곱 플러스 6c 마이너스 6이 0보다 크면 되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은, 자, 마이너스로 묶어보면은, 완전제곱식으로 고쳐볼까요? c제곱 마이너스 6c 플러스 9 마이너스 9 마이너스 6이 0보다 크고, 마이너스 c 마이너스 3이 제곱이고, 플러스 3이 0보다 크다 이래야 되는 거죠. 0보다 큰 거. 자, 그럼 이건 고르면 되죠, 그죠? 자, 이 그래프는 어떻게 되냐면은 3일 때 3이죠, 그죠? 3일 때 3. 3일 때 3이고. 자, 0일 때는 c가 0일 때는 마이너스 9,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 됐죠, 그죠? 자, 이렇게 되죠? 뭐 이렇게 되는데. 아, 그런데 좀 잘못한 거 아니죠? 쳐다보고서 좀 갑자기 생각나는 게 아니네요. 지금 이게 자, 봅시다. 또 C가 뭡니까? 이거 정수죠, 정수. 정수인데 이렇게 대입하고 이렇게 찾는 과정 속에서 C가 정수자리 정수. 이 그래프를 그릴 수 있습니까? 이렇게. 연속적으로 이렇게. 이 그래프. 안 되죠? C는 정수기 때문에 정수값은 마이너스 1, 0, 1, 2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연속으로 나타낼 리가 없잖아요. 마이너스 1일 때 얼마. 점으로 나타나죠. 얼마. 그리고 0일 때 뭐. 그리고 1일 때 뭐. 이런 식으로 점점점으로 표시되죠. 결코 이렇게 나타낼 수 없어요. 연속적으로 이런 그림으로. 아, 이거 완전 좀 오류가 있죠. 그래서 지금 다시 되돌아가면은 이게 x에 관해서 그려야 됩니다. c를 대비하고 이렇게 그리면 안 됩니다, 이게. c, x를 다 생각하십시오. 이거 안 됩니다, 이렇게. 그래 놓고 이거를 갖다가 fx에 대해서 그래프를 그려야 돼요. x, 지금 c를 x로 생각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아시겠죠? 안 됩니다. 이거 c가 정수기 때문에 이렇게 연속적인
이러한 그래프 안에서 점으로 이렇게 찍힙니다. 이게 제 이렇게 점으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연결 안 됩니다. 명심하십시오. 자, 일단 X, Y에 대해서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그죠? 그 다음에 연속되어 있는 값들, 무수히 많은 값들이죠. 실수분면에서 무수히 많은 값들 중에서 정수가 되는 X 값을 찾는 게 그게 바로 C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참고하십시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좀더 이수부터 X로, F-C라지 말고 X를 넣어 갖고 합니다. 이수부터. 그죠? 이 아래 계산 전부 다 C 대신에 X를 넣었다 생각해서 합니다. 그럼 여기도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 제곱 플러스 3 1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자, 그럼 그렇게 되고, 자, 그 다음 뭐다 말했죠? 근데 이 0보다 큰거 이랬죠? 그죠? 어떤 그 X 값을 넣었을 때, 특히 정수를 넣었을 때죠. 그죠? 0보다 큰거 되는데, 0보다 큰거 되는 걸 여기 있죠? 그죠? 여기 좀 0보다 크죠? 자, 됐죠? 그럼 뭐 가까운 거를 좀 넣어봐야 되는데, 3은 어차피 0보다 크잖아요. 3을 넣었을 때는. 그죠? 3을 넣었을 때는 0보다 크니까 3은 됩니다. 3을 하나 찾았어요. 그럼 4를 한번 넣어볼게요. 정수니까. 4를 넣게 되면, x 대신 4를 넣읍시다. 여기다가. 4를 넣게 되면은, 여기다 넣습니다. 여기다가. 그죠? 여기다가. 여기다 넣는 게더 빠르죠? 자, 4를 넣으면은, 4, 1, 2 되죠? 2 되면 0보다 크게 되죠? 그럼 4도 되네요. 그죠? 정수됩니다. 자, 5를 넣어봅시다. 5를. 5를 넣으면은, 마이너스 4. 0보다 작게 되네. 5는 안 되네. 그죠? 자, 그러면 좀 작게 되겠죠. 여기가 5의 모양이네. 그죠? 5쯤 되고. 그죠? 여기가 4쯤 되고. 그죠? 그 다음에 2 한번 넣읍시다. 2가 여기인지 모르지만은, 2를 넣게 되면은, 2를 넣게 되면은, 2 되죠? 여기네. 그죠? 이쪽이면 2. 되죠? 그죠? 그럼 2도 됩니다. 그죠? 2 되고. 그 다음 1을 넣어볼게요. 1을 넣으면은 1, 마이너스 1 되죠? 그럼 여기가 1이라는 소리죠? 마이너스 1쯤 되네요. 그죠? 그래서 1은 안 되네요. 그죠? 그래서 답은 2, 3, 4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1, 2, 3, 4, 5 나타내니까 될수 있는 것은 했으니까 2, 3, 4. 어떻게 이렇게 또 답을 하는데 개수가 아니고. 2, 그러니까 답은 3번이 답이 되죠. 그죠? 2번 보면은 x가 0보다 크다네요. 그러면 f 프라임 번 구해야겠네요. 자, 그럼 미분합시다. f 프라임 x는 자, 이거 하기 전에 좀 바꾸고 해야 되네요. 좀 이런 거 어렵네요. 그죠? fx는 x의 마이너스 1제곱. 자, 이렇게 바꿔야지 쉬울 것 같아요. x의 마이너스 2제곱 플러스 x의 마이너스 3제곱 플러스 뜨뜨뜨하고 x의 마이너스 10제곱 되죠? 자, 미분합시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앞으로 나오고 하게 주면은 x 제곱분의 1 이렇게 되죠? 참고 되고 그 다음에 요것도 마이너스 2가 앞으로 나오고 x 세제곱이 되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이 앞으로 나오고 x 네제곱이 되고 쭉 가져오죠? 자, 마이너스가 쭉 이루어지겠네 이거. 플러스가 아니고 마이너스로 고칩시다. 마이너스로 고치고 쭉 가고 마지막에도 마이너스 12 앞으로 나오면서 x에 마이너스 11 제곱이 되죠. 그래서 이제 f'1 하면 x 대신에 1을 넣읍시다. 그러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0이 되죠. 이거는 1부터 10까지 되는 거에 마이너스를 붙이니까 마이너스 55가 됩니다. 자, 첫 번째. 봅시다. 방식. X, H가 0이죠. 0으로 가면은 0으로 가고 분자 보세요. 0 넣어보세요. 0으로 가죠. 0분의 0이죠. 자, 그럼 이걸 로피탈 함수 볼게요. 실제 시험 칠 때. H가 0으로 갈 때, 요1 되죠. 미분합니다. H에 대해서 미분한 겁니다. F 프라임 4분의 파이 더하기 H 마이너스 F 프라임 4분의 파이 마이너스 h가 되는데 합성함수니까 그죠? 형태니까 자 이거 한번더 미분하면 마이너스 1이 t나니까 이거 플러스 되죠? 그죠? 그리고 h에 0을 넣게 되면은 그죠? 2f 프라임 4분의 파이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간단히 구할 수도 있고 두 번째 교과서적으로 자 풉시다 정석대로 풉시다 h가 0이죠 참 h가 0으로 가죠 자, 붙이게 되려면 h 뭐가 모자라죠? 도함수 정의에 의해서 f 4분의 파이 더하기 h
마이너스 F 4분의 파이가 필요하죠? 이거 대줘야 되죠? F 4분의 파이가 되고, 마이너스 F 4분의 파이 마이너스 H가 되죠? 그죠? 는, 자, 요거는 그냥, 그죠? 바로 F 프라임 4분의 파이라고 나옵니다. 그죠? 자, 그 다음 뒤에 거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마이너스 H를 밑에다 붙이고, 그죠? 빼내고, 앞으로 이렇게 내고,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F 4분의 파이가 되겠네요. 그죠? 이 또한, 그냥 될 거, 그냥. 우리 아니까. F 프라임 4분의 파이고, 이것 또한 더하기, 자, 각계 통일됐으니까, 그죠? F 프라임 4분의 파이가 되죠. 그죠? 됐습니까? 이렇게 할수 있겠죠. 그죠? 그럼 결과는 2F 프라임 4분의 파이 되었고, 같죠, 그죠? 1번, 2번 같죠, 그죠? 그럼 미분해서 4분의 파이를 넣는 소리잖아요. F 프라임 X는 탄젠트 X 더하기 X 시큰트 제곱 X가 되죠? 자, F 프라임 4분의 파이니까, 탄젠트 4분의 파이는 1이죠, 그죠? 플러스 4분의 파이고, 이거는 코사인 제곱 4분의 파이가 되죠. 자,는 1 플러스 4분의 파이고, 그 다음에 코사인 제곱 4분의 파이는 루트 2분의 1. 그 제곱하면 2분의 1이 되죠. 그러면 1 플러스 4분의 파이 곱하기 2가 되죠. 그죠? 그러면은 최종 답은 1 플러스 2분의 파이가 되죠. 그죠? 아, 최종 답이 아니죠, 지금. 우리가 구하자는 거는 2 곱하기죠. 아, F 프라임 4분의 8, 요거가 최종 답이 아닙니다. 다시 2를 한번 곱해야 되죠. 우리가 구한 거는 2 F 프라임 4분의 8이죠. 그죠? 다시 2를 곱하면은 2 더하기 파이가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자, 4번. 미분 가능한 함수 FX와, 그 다음에 GX는 합성 함수 HX는 합성함수 FGX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걸 다르게 나타내면 FGX 이런 형태잖아요. 그죠? 자, 그럼 구해봅시다. H 프라임 X는, 자, 미분을 하게 되면은 F 프라임, 그 다음에 GX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G 프라임 X가 되죠. 그죠? 그러면 H 프라임 1을 구해냈으니까 F 프라임 G1 되고, 그다음에 G 프라임 1 되죠, 그죠? 그리고 그러면은 G1을 구합시다. G1은 여기서 G1은 1넣으면은 여기 1 넣으면 되죠, 그죠? 1 넣으면 2 빼기니까 1 되네요, 그죠? 1 되고, 그러면 F 프라임 1이네요, 그죠? 그다음에 G 프라임 X 미분하면은 2 이렇게 적으랬죠, 이렇게. 적고 안에 들어간 거한번더 미분하면 2가 됩니다. 그죠? 이렇게 약간 1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G 프라임 1은 그러면은 1 되고 1 되죠? 그죠? 1이네. 그죠? 바로 1이 되는 거죠. 이것이 뭐라고요? 4를 했잖아요. 그죠? 는4. 그래서 F 프라임 1은 4가 됩니다. 자, 5번.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한 fx를 했잖아요. 그죠? 미분 가능하니까 f'4를 구해라 이랬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걸 한번 미분을 한번 해볼게요. 이거. 자, 어떤 형태가 되는지. 미분을 하게 되면은, 자, 일단 3이 나오는 거 예상할 수 있죠? 그럼 f'3x 마이너스, 바로 이렇게 할게요. 이제는 숙달됐으니까. 미분하게 되면은 파이 앞으로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코사인 파이 X가 됩니다. 됐죠, 그죠? 그리고 F 프라임 4를 구해야 되는데, 자, 이것이 4가 되면 되죠, 이 안에 이게. 그죠? 3X 마이너스 2가 4가 되면 되겠네요, 그죠? 4가 되면은 3X는 6, X는 2가 되네요, 그죠? X가 2가 되면 이렇게 되죠? F 프라임 4가 되고, X는 2 4배로 하면 되겠죠? 파이, 코사인 2파이가 되죠? 코사인 2파이는 1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1, 바로 파이가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f 프라임 4는 3분의 파이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답은 4분입니다. 자, 중요합니다. 별표 칩시다. 자, 똑바로 해야 됩니다. 그죠? 이것의 역함수를 gx, 구하기 어렵죠? x세제곱이 마이너스 x제곱 엉키는데, 그렇게 하라는 뜻이 아니죠? 자, 이 관계는 이거죠? 이런 관계잖아요. 그죠? 그죠? 그 다음에, 이거 g'6을 구해야 했잖아요. 그죠? g'6, 우리 진짜 바로 해볼까요? 어떻게 돼야 돼요? 자, 예상합시다. f'이 넘겨오고, 그 다음에, 여기에 g, 6이더라죠. 자, 모르시는 분에서 이거 한번 할게요. 자, 이거 미분하죠. 이렇게 되죠. 1 되잖아요. 그래서 G'X는 이게 넘어오면은 F'GX 되고 플러스 1 되잖아요. 자, 6, 6. 자, 이렇게 완성되죠. 이렇게. 아시겠죠? 그죠? 자, G6을 먼저 알아야 되죠. 그죠? G6. 자, GU를 알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지금. 없잖아요, 그죠? GX의 그래프가, GX의 함수가 지금 주지 않는데. 그럼 이 값을 갖다가 A를 할게요. 이렇게 되는 순간 어떻게 되죠? 역함수 관계에 의해서 FA는 6이란 말이죠, 그죠? 맞죠? 그럼 A를 넣어, FA는 뭐가 되죠? A 세제곱,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A는 6이란 말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A 세제곱, 좌변으로 다 모읍시다. 이렇게 되네요. 조립제법 씁시다.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6. 그러면 2 정도 되겠죠. 2. 딱 봐도, 그죠? 2는 2, 1. 2는 2, 3. 2, 3은 6, 0 되죠, 그죠? 그럼 이거는 a, 마이너스 2, a 제곱, 플러스 a, 플러스 3은 0. 이렇게 인수분해 되죠, 그죠? 자, 이거는 판별식을 써보면은 1, 마이너스 12가 되고 0보다 작기 때문에 항상 0보다 크기 때문에 0이 될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A는 2가 되죠. 그래서 A가 2가 나온 거죠. A가 2면은, 여기 뭐죠, 이거? A가 2니까 G6은 얼마란 말이죠? 여기서 G6은 2란 말이죠. 그죠? 2죠? 그럼 여기 가서 1, F'. G6은 2.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자, F'이란 말은 미분을 해서 2를 넣으라는 소리죠. 그죠? 그러면 F'X를 구합시다. 그러면 3X 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 되잖아요. 그죠? 그럼 F'2는 12 마이너스 4 더하기 1 되죠. 그죠? 그러면 9가 되죠. 그죠? 그러면 F'2는 9니까 요거는 9분의 1이 되고, 지금 우리가 구하자는 건 뭐죠? G'6분의 1이죠. 이거 G'6은 구했어요. 9분의 1이죠. 그래서 최종 답은 G'6분의 1은 뭐가 된 거? 9가 됩니다. 7번. fx의 역함수 gx. 자, 이거는 y는 x 대칭이죠. 그죠? 둘 관계는, 그죠? gx의 제곱을 cx는 cs의 미분 계수를 나타낸 것을 이라는데, 재밌는 문제네, 이것도, 그죠? 지금 y는 fx 줄수 있고, 지금 gx는 뭐, 이렇게, 역함수니까 이렇게 끌수 있겠는데, 끊지 마시고, 요거를 한번 분수를 해보죠. 자, 요걸로 한번 갖고 노는 거죠. 자, 이건 미분을 한번 해볼까요? 미분하게 되면은, 2, gx, 그 다음에 g'x가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x는 cs의 미분 계수를 나타낸 거죠. 자, 그러면 이것의 미분 계수 CS는 이게 C를 대입한 게 바로 미분 계수잖아요. E, G, C, G'C잖아요. 자, 여기서 이제 하나하나 분석을 해야 되겠네요. GC를 한번 해보죠. GC 문제 요거. 무슨 값인지. 됐죠? GC니까. GC라는 거는 여기 C 그 함수의 그래프가 그려져 있지 않잖아요. 그럼 이걸 갖다가 만약에 뭐, M이라고 하면. 일단 M. 그러면은 이거는 F에다가 M을 넣었을 때 C가 튀 나온다 소리죠. 그죠? C, 뭐 어떤 걸 넣는데 C가 되는 거는 어딥니까? C가 되는 C 값이 C. C에 해당되는 거는 똑같다고 C가 요요요요 아, 요 있네. 그죠?
자, 1쪽 갔을 때, 이때 값이 C죠, 그죠? 맞죠? CC, 이거 Y는 X니까, 그죠? Y는 X니까, C, C니까. 이 C 되잖아요. 근데 어떤 것을 넣으면 C가 됩니까? 하면은, B를 넣었을 때, C가 되죠. 자, 맞죠? B를 넣었을 때 C가 되죠? M이 B란 소리죠? M은 B네요, 그죠? 자, B를 넣으면 C가 되죠, 그죠? 이렇게 추측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GC는 M이고, M은 B니까, 결론, GC는 B가 되는 거죠. B가 됩니다. 그 다음, 이거 남았죠? 자, G'C죠? 자, 이거는 뭡니까? 이제 바로 합시다. 1. F'. GC가 되죠? 바로 이제 할수 있죠? 점점 숙달되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 DC는 이거 통째로 이게 B잖아요. 그럼 이렇게 되죠. F'B가 되네요. 자, 살짝 문제를 보면 F'이, 아, 나와 있죠. 그죠? 그러면은 다 대입만 하면 되겠네요. 그럼 여기에 대입을 하면은, 는2 곱하고 DC는 B고, 그 다음에 G'C는 F'B분의 1이잖아요. 그죠? 자, F'B분의 2B가 되니까 답은 2번이 됩니다. 자, 8번. 미분이죠, 미분. 그죠? 자, F'X는, sin 제곱 3X분의, 자, 그 다음에, 이거 미분해야 되죠? 그러면 2 sin 3X 되죠? 그렇죠. 사인 3x를 또 미분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3 코사인 3x가 되잖아요. 자, 아시겠죠, 그죠? 그 다음에 f 프라임 18분의 파이를 넣으면 되겠네요, 그죠? 18분의 파이를 넣으면은 는 사인 제곱 6분의 파이가 되고 2 사인 6분의 파이가 되고 곱하기 3 코사인 6분의 파이가 됩니다. 그죠? 자, 사인 제곱 6분의 파이는 2분의 1이니까 4분의 1 되죠, 그죠? 그럼 2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3 되고 곱하기 6분의 파이는 2분의 루트 3. 자, 이 되죠, 그죠? 자, 그러면 2 이렇게 사라지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그러면 1분의 2딱 올라가니까 6 루트 3이 되네요, 그죠? 그래서 8번의 답은 1번입니다. 자, 9번. 9번은 뭐 미분, 이것도 미분이라는 소리죠. 미분. F'X는 2의 X 플러스 1. 이게 제곱되죠, 그죠? 제곱되고 쭉 긋고 2의 X 되고 2의 X 플러스 1 되고 마이너스 2의 x 제곱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가로치고 그 다음에 2의 x가 되죠. 는 2의 x 제곱 이거는 마이너스 되가 이거 하나 사라지죠, 그죠? 바깥에 나오면서 이거 하나 사라지네, 그죠? 그 다음에 플러스 2의 x 플러스 x 2 2의 x 제곱 되고 2의 x 플러스 1의 제곱이 됩니다, 그죠? 자, f 프라임 0 구합시다. f 프라임 0은 0, 1 되고, 1, 4 됐어. 2분의 1 되고, F, 2프라임 또 구해야 되네요. 아, 좁네요, 그죠? 자, 내립시다. 좀 많이 내립시다. 자, 2프라임도 구합시다. 2프라임 내야 되니까. 자, 이게 더 좁아야 되네요, 그죠? 여기서 구하는 게 낫겠죠, 그죠? 그러면 2의 X제곱 플러스 1의 또 4제곱이 되네요, 그죠? 4제곱 되고 쭉 긋고, 2 X제곱 되고, 2 x 제곱에 플러스 1에 제곱되고 마이너스 2에 2 x 그다음 미분 2의 x 더하기 1에 1 되고 저 조심해야 되는 게 안에 것도 미분해야 되잖아요. 그럼 2 x 또 t 나오네요. 아, 무지 복잡합니다 이거. 자, 그럼 하나 제거하고 합시다. 2 x 플러스 1 이렇게 되면 3제곱 그죠? 제거하고 는 그러면 2의 x 플러스 1의 분모는 3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EX가 되죠. EX 되고, 그 다음에 플러스 EX 제곱되고, 그 다음 여기는 이번에 사실은 마이너스 4 2의 2x가 되는 거죠. 됐죠, 그죠? 그러면은, 이거 뭡니까, 이거? 0 되네요? 이거 더하고 여기서 마이너스 4. 아, 아닙니까? 이거 2의 x입니까, 이거? 아, 2x죠. 계산 안 되죠? 자, 요거랑만 계산되죠, 그죠? 마이너스 2의 2x 되고, 그 다음에 플러스 2의 x 제곱. 자, 이렇게 되고, 2의 x 플러스 1의 세제곱이 됩니다. 그죠? 그럼 f 프라임 0, 2 프라임 0이죠? 0이면은, 0 넣으면은, 1, 마이너스 2, 더하기, 0 넣으면 1 되고, 더하기 2. 이렇게 되네요? 그럼 0 넣으면, 뭐, 이런 8 되고, 이거 0 되네요, 그죠? 0. 그래서 결론, 2분의 1이고, f 프라임 0은 2분의 1이고, 그죠? f 2 프라임은 0이니까, 이거 두개 더하면 2분의 1이 됩니다. 10번. y는 2의 2x 제곱의 위의 점이랬네요. 자, 이건 대충 우리가 알수 있죠, 그죠? 이거는 이렇게 되었고, 0일 때 1, 자, 이렇게 되죠? 저,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1에서 접선이 S축, Y축과 만나는 점을 PQ로 했네요. 아, 접선의 방정식 구해야 되겠네요, 그죠? 그럼 접선의 방정식 구하려면은, 미분 또 해야 되죠. Y 프라임은 2의 2x 되고, f 프라임 마이너스 2분의 1은 2. 마이너스 2분의 1을 넣으니까 2에 마이너스 1. 자, 2분의 2가 되네요. 그죠? 자, 이렇게 되죠. 그죠? 자, 그러면은 y 마이너스 2분의 1은 2분의 2가 되고, 그 다음에 x 플러스 2분의 1이 되네요. 그죠? 그럼 이거는 전결로 하면은 2분의 2x 더하기 2분의 1이 되죠. 그죠? 자, 넘어가면은 y나 정렬하면은 2분의 2x 더하기 2분의 2가 됩니다. 됐죠, 그죠? 자, 이렇게 하고 그럼 이걸 그리면 되죠, 그죠? 만나는 점이랬으니까 바로 그립시다. 0일 때 y절표는 2분의 2, 그죠? 마이너스 1일 때 0이네요, 그죠? x절표. 자, 이렇게 되죠, 이렇게. 자,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X축에서 만나는 점을 여기 P점이 되고, Q점은 Y축이니까 여기 Q점 되네요. 삼각형 OPQ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자, 뭐, 밑변은 1이죠? 1 곱하기. 높이는 2분의 2가 되죠.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은 답은 2분의 1이 되어서 5번이 됩니다. 11번. 자, y는 4루트 x 위의 원점이 아닌 점. 자, 4루트 x. 자, 0일 때 0이고, 1일 때 4죠? 자, 이런 그래프 되는 거죠. 위의 원점이 아닌 점, P점. 자, P점 하나 찍읍시다. P점, P. 자, T, 4루트 T. S의 접선이 X축과 만나는 점. S의 접선이 X축과 만나는 점. 모르겠지만, 이렇게 되겠네, 그죠? 이렇게 됐다 칩시다, 그죠? 만나는 점을 Q로 하자. 여기를 Q로 했네, 그죠? Q로 할 때, 극한값. PQ. 길이 구해야 되죠, 길이. 그럼 Q의 좌표를 구해야 되네요. Q의 좌표를 구하려면은, 접점 PS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면 되겠네요. 아시겠죠, 그죠? 그러면은 구합시다. 이거는 y-4√t는 자, 기울기 모르고 x-t가 되죠. 미분을 해봐야 되겠죠? 그럼 f'x는 4 해놓고 2√x분의 1이 되니까 √x분의 2가 되네요, 그죠? 자, T에서, 중간 기울기는 T를 집어넣으면은, 루트 T분의 2가 되네요. 그죠? 됐죠? 그럼 여기가 루트 T분의 2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은, 요거는 전개를 해보면이네요. 요거는 일단은 전개를 먼저 하고, 마이너스 2 루트 t가 되네, 그죠? 그 다음에 정리를 합시다. y는 루트 t분의 2x 플러스 2 루트 t가 되네요. 아, 좀 복잡하지만 하여튼 이렇게 나오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PQ를 알려면 Q점은 이 직선의 방정식이에요. 뭐죠? X절편이죠. X절편이 되려면 Y에다 0을 넣으면 되잖아요. 그 0은, 그죠? 그걸 알수 있죠. 루트 T분의 2X 플러스 2 루트 T가 되죠. 그러면 루트 T분의 2X는 마이너스 2 루트 T가 되죠. 맞죠? 자, 이렇게 제거가 되고, 그다음에 X는 뭡니까? 즉, X는 마이너스 T가 되죠? 그럼 Q점 나오죠? 이거는 마이너스 T, 0이네요. 여기에 의해서 PQ 길이 나오죠? 자, PQ 길이 구합시다. 마이너스 T, 0과 요거의 길이는 루트 T에서 마이너스 T를 빼니까 2T 제곱은 4T 제곱되고, 그 다음에 4 루트 T에서 0을 빼면 4 루트 T니까 제곱하면은 플러스 16t가 되네요. 됐죠? 우리가 물어본 거는 리미트 t가 또 무한대로 가네요. 무한대로 가고 그 다음에 PQ 루트 4t 제곱 플러스 16t가 되고 분모 t죠? 자, 무한대로 갈때 차수 똑같죠? 요 t로 그죠? 똑같죠? 그러면은 최고차항에 그죠? 개수만 비교하면 되죠? 1분의 2죠, 그죠? 답은 2가 됩니다. 12번 별표 3개 칩시다. 좀 어렵죠, 이 문제는. 자, 변곡점을 받기 위한 이랬잖아요. 자, 변곡점을 받기 위해서는 변곡점은 자, 뭐 이렇게 2개의 도함수가 0인 동시에 좌우에 그죠? 부호가 바뀌게 되죠. 그러면 F2'S의 요 F2'X 있죠? 아, X를 합시다. X는 0이죠, 그죠? 자, 이렇게. 자, 이거 그래프 자체가 그러면은 좌우에 또 바뀌려면 이렇게 돼야 되죠? 뭐 무조건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예를 들면은 F2'X 그래프를 그렸어요. 1이 되거나 1이 되면은 부호가 바뀌는 곳이 있습니까? 지금 이게? 안 되죠, 그죠? 그럼 또 봅시다. 자, 1이 돼도 안 되죠, 그죠? 결국은 되는 거는 뭡니까? 네, 1이 돼야 됩니다. 아시겠죠? F2'X 0이 돼야 돼요. 0만 돼갖고는 또안 돼요. 왜냐하면 이 경우는 플러스 플러스니까 부호가 안 바뀌잖아요. 그러면 변곡점이 이거 아닙니다. 이거 이 경우. 자, 이 경우 됐을 때만 플러스 여기 양수 깎아지고 음수 깎아지고 양수 깎아지니까 이두 군데에서 뭐죠? 변곡점이 됩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그래프 상에서 보면 보통 이런 거죠. 변곡점은 그죠? 증가 아니 저 이거 뭐고 F2'이 0보다 작을 때죠. 0보다 작을 때는 위로 볼록이잖아요. 그 다음에 아래로 볼록도 바뀌어야 돼요. 이렇게. 이때 변곡점입니다. 이게 변곡점. 이때는 F2'X가 0보다 크고. 자, 이런 식으로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거꾸로 1을 갔을 때는 당연히 이렇게 되죠. 그러면 F2'X가 0보다 클 때죠.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은, 그죠? F. 자, 이렇게 될 때는 F2'X가 0보다 적을 때. 그때 이럴 때 이게 변곡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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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거 흔히 F2'X 0 이거 하나만 따지면 안 됩니다. 0도 되고, 그죠? 이렇게 돼야 됩니다. 자, 이거, 자, 이걸 묻고 있는 거겠네요. 자, 변곡점을 갖기 위한 실수의 값의 범위 되는데, 자, 미분을 해봅시다. F'X는 잘안 보이고 2AX 플러스 2AX죠?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2 되죠. 미분하면, 그죠? 자, 한번더 미분합시다. 자, 이러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변곡점을 받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게 뭡니까? 이 그래프를 그려보는 겁니다. 이 그래프를 그려갖고 이런 식으로 돼야 되죠, 그죠? 맞죠? 그래야 변곡점을 갖는 거죠. 이해됩니까, 지금? 자, 이 그래프를 그리는데 이거 먼저 그려보세요. 연습을 해보세요. 자, 이거. 자, 이거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이거. 이 그래프는 자, 이런 식으로 되죠?
이 AX 제곱의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0일 때 1이죠, 그죠? 그러면 얘는 자연수 될 거예요, 그죠? 자, 2의 마이너스 x 제곱, 이 그래프는 이렇게 되죠. 자, 그리고 이 그래프의 특징은 뭐죠? 자, 이거 2'에 가는 겁니다. 그죠? 2'에 관한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한 겁니다. 자, 이거는 2의 x 제곱이고, 이거는 2의 마이너스 그래프입니다. 마이너스 x 제곱의 그래프입니다. 그러면 이 특징은 마이너스 x를 넣어보면은 내나 2의 x 마이너스 x 플러스 2의 x가 돼서 똑같아지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마이너스 x를 넣어도 fx가 되니까 우하측 대칭 되죠? 우함수죠, 우함수. 우하측 대칭 됩니다. 그러면 0보다 큰거 한쪽만 그려도 되죠, 이쪽만. 자, 1, 4분면 있는 쪽에 한 번만 그려도 되죠. 자, 그리고 덧셈이잖아요. 더하기. 더하기잖아요, 더하기. 자, 이 값을 더해야 됩니다. 갈색을 위치로 봤을 때 제가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여기 1이잖아요, 갈색도. 그리고 녹색도 지금 1이잖아요, 값이. 그럼 2가 되겠죠. 덧셈이니까 2 찍히겠죠. 자, 그리고 이걸 볼게요. 2의 x, 아니, 갈색으로 표현합시다. 2의 x 제곱. 이 그래프는 이 점. 자, 이만큼 그리죠? 이만큼의 녹색 이만큼이 더해진 거잖아요. 그 이만큼 올라가야 되잖아요, 이만큼. 이게 찍히겠네요. 자, 이거 중요합니다, 이것도.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이런 그래프. 자, 1이 됐을 때 이만큼의 녹색 이만큼 더해진 거잖아요. 조금 더 올라갔네, 그죠? 조금 더 올라가고. 전혀 좁히지죠, 이렇게, 이렇게. 맞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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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자, 새로운 거니까, 자, 다른 식으로 좀 합시다. 자, 이렇게 될것 같죠, 그죠? 이게 뭡니까? F2'X를 이제서 그렸습니다. 아, 힘드네요, 그죠? 그럼 좌우 대칭이랬죠? 자,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네. 아, 이런 식으로 그려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자,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돼요, 이거 같은 경우는. 거기에 2a를 더했잖아요. 그 2a를 더한 것을 또 그려볼까요? 자, 2a를 더했습니다. 그럼 2a를 더하면 이만큼 됐다 칠게요. 그럼 어쨌든 이런 식으로 될 거잖아요. 어쨌든 돼.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죠? 이게 뭡니까? 2a 더하기 2가 되고, 됐습니까? 자, 그리고 좀 내려가 또 설명 좀더 합시다. 물론, 또 이렇게 할 수도 있죠. F와 2'. x는 2a이고 더하기 2x 제곱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일 때, 자, 이거 양수니까 산술기하 평균이어야 했고, 그죠? 2a 더하기 2루트 2의 x 2의 마이너스 x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럼 이것도 2a 더하기 2가 되죠, 그죠? 자, 이렇게 해도 되죠, 그죠? 맞습니까? 자, 그래프 일치합니까, 지금? 이것도 항상 크죠? 이렇게 이상 되죠, 그죠? 이거보다 2a 플러스 2보다. 자, 그래 되고. 그 다음에 이거 등호가 성립할 때는, 어차피가 2의 x 제곱은 2의 마이너스 x가 같아야 되잖아요, 그죠? 자, 이거는 2의 x분의 1이 되고, 이렇게 자, 곱하게 되면은 2의 2x 제곱은 1 되고, 이게 되는 거는 x는 0밖에 없잖아요, 그죠? x는 0일 때, 저것이 성립합니다. 0일 때. 그죠? x는 0일 때. 0. 뭐 다, 조건 되죠, 그죠? 다 따져봤죠, 그죠? 아는 지식에 다 동원했습니다. 자, 그랬죠, 그죠? 자, 그리고, 자, 문제에 가서. 변곡점을 가지려면 2a 플러스 2가 어떻게 됩니까? 이런 모양이 돼야 되죠? 자, 최소값이 지금 이쪽으로 가고, 이런 모양을 갖춰줘야. 자, 뭐니까, 0일 때.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돼야 부호가 바뀌죠? 자, 이거 예를 든 거죠, 그죠? 이래야 되네, 그죠? 그럼 2a 플러스 2가 어떻게 됩니까? 2a 플러스 2가 0보다 작아야 됩니다. 맞죠? 자, 이 같아도 안 된댔어요. 이거 안 됩니다, 이거. 자, 그러면은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게 되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됩니다. 자, fx는 여기 x5제곱이고, 요거는 ax제곱이고, 지금, 아, 이렇게 되네요. 자, 됐죠. 변곡점이 계속 물어봤죠? 그러면 2개 함수 구하라는 소리죠. f'x는 5x4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b가 되고,
다음에 한번더 미분을 하게 되면은 20x 세제곱 플러스 2a가 되죠. 자, 변곡점이 되려면은 그죠? 다함수. 자, 변곡점 이게 는 0이 일단 돼야 되죠. 는 0. 자, 이거 그래프 봤을 때 는 0이 되는 거는 이렇게 마주치는 걸또 물어본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요거 한번 봅시다. 세제곱 볼게요. 세제곱. 세제곱을 보게 되면은 이런 그래프잖아요. 세제곱은 그죠? 아시겠죠? 그죠? 그럼 이걸 는0 했을 때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마이너스 2a와 만나는 거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변곡점이 되려면. 만나는 거가 되려면은 그죠? 자, 20 요거는 무조건 이래 될 거잖아요. 0,0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되죠. 그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2a와 만난다는 것은 마이너스 2a는 a가 어떤 값이라도 관계없죠. 뭐 0일 수도 있고 0일 수도 있잖아요. 무조건 뭐몇 군데에서 만납니까? 한 군데서밖에 안 만나죠. 마이너스 2a. 그죠? 그래서 이거는 답은 하나가 됩니다. 1번입니다. 14번. 2개의 도함수를 갖는 y는 fx네요. 기억 봅시다. f2'x가 0보다 크면 뭐 아래로 볼록 맞죠? 아래로 볼록이네. 그럼 이거는 위로 볼록이죠. 니은도 맞네요. 그죠? 기억력 맞고. 그 다음에 2'에는 0이면은 일단은 변곡점이 되려면은 a, f에는 곡선, 아니죠? 구간에서 뭐고 좌우에 부호가 바뀌게 되죠. f2'에 a가 0이 되는 것도 있지만은 부호가 바뀌어야 돼요. 좌우에서. 즉, 뭐죠? x는 a에서, x는 a에서 좌우 부호가 바뀌어야 함. 바뀌어야 함. 그래야 변곡점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틀렸습니다. 답은 기억니은이니까 2번입니다. 15번. f'x, f2'x는 0. 자, 이 뜻은 무슨 뜻이죠? f'x가 0 또는, 그죠? f2'x는 0. 이거네, 그죠? 자, f'x 0 되는 데를 한번 찾아봅시다. f'x 0이란 말은, 여기 있고, 한 개, 두 개, 세 개가 있네, 그죠? 여기 한개 있죠, 그죠? 여기를 뭐, x1이라 할까요? x1, 뭐, 여기를, 이쯤 되네, 이쯤 여기죠. x2, 뭐 x3 이 되죠. 세 군데 되죠. 자, 이거는 이렇게 바뀌게 되죠. 이렇게 또는 이렇게, 그죠? 변곡점이, 그죠? f2'에서 0이 되려면, 자, 바뀌는 데를 한번 찾아봅시다. 바뀌는 데는, 자, 1이 갔다가 1이 가니까 여기 하나 있죠. 여기에 뭐 x4 합시다. 자, 하나 있죠, 그죠? 그럼 1이 갔다가 1이 가니까, 그죠? 여기 또 하나 있죠. 이쯤에, 자, 이게 되죠. 이게 x5. 자, 여기에 X4하고 X5 두개더 있죠, 그죠? 다 다르죠, 그죠? 위치가. 그래서 총몇 개면 5개죠? 답은 5번입니다. 자, 16번 별표 두개 칩시다. 자, 이런 문제가 잘 나옵니다, 그죠? 방정식이 주어진데 실근을 받지 않도록 해놨잖아요. 자, 실근을 받지 않도록. 자, 그래프 개형도 알아야 되겠죠? 자, Fx를 둡시다. Fx는 x-ln x 플러스 n 마이너스 15가 되네요. f'x는 1-x분의 1 되죠, 그죠? 자, 요거는 x분의 x-1이 되네요, 그죠? 그럼 이 x가 지금 0보다 크게 되죠? ln의 진수 조건 여기서, 그죠? 그리고, 그러면 0 있고, 그죠? 1 있고. 1보다 크면 이거 플러스 되죠? 그 다음 여기는 마이너스 되고. 끝났죠, 그죠? 그럼 이거 내려오고, 이렇게 올라가고. 됐죠, 그죠? 그 다음 여기는 0이고, 1을 넣었을 때, 여기에 넣으면 1-0 되고, 플러스 n-15니까, n-14가 되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 그래프는, 좀 이런 모양이죠. 1이 되고, 그죠? 여기가 1인데, 그죠? 여기가 n-14가 됐잖아요, 그죠? 됐습니까? 이보다 크죠, 그죠? 전부 다. n-14보다 이상이 돼야 돼요. 이상이죠. 이 값들은 fx 값들은 그죠? fx 값들은 최소가 있으니까 n-14 이상 된다 이렇게 되죠. 자,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은
좌우도 궁금합니까? 좌우, 무한대로 한번 보내봐야 되네요. 보내봅시다. 무한대로 가게 되면은, 안 적을게요. 무한대로 가게 되면 이건 무한대 되고, 이건 무한대로 가는데 상대적으로 X가 점점 더 커지죠. 그래서 계속 이렇게 가네요. 그죠? 자, 이건 이해되죠? 그 다음에 0, 우극한이죠. 우극한을 가게 되면은, 자, 이건 0으로 가게 되는데, 이게 지금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게 되고, 맞죠?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고, 마이너스 붙으니까, 무한대. 무한대 됩니다. 됐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뭐였죠? 1이었나요? 1. 실근을 갖지 않도록 하는 50 이하의 자연수 n의 개수는 이랬잖아요. 실근을 갖지 않으려면은 이 그래프가 어떻게 되죠? 마주치면 안 되죠. X축하고. X축이 이렇게 되면 되지. 그러면 이거는 실근을 안 갖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n 마이너스 14가 뭐가 되면 되죠? 0보다 크면 되죠? 같으면은 실근 하나 갖게 되잖아요. 그죠? 안 되고, n-14 0보다 크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되는 거죠? 자, 나왔죠? 됐죠? 그죠? 그러면은 n이 14보다 크다 되는 거죠. 그 다음 14보다 크고 50 이하의 자연수죠? 그럼 n은 14보다 크고 50 이하입니다. 그럼 이거는 50에서 빼주면 되죠? 그죠? 50 빼기 14는 얼마입니까? 36이 되죠? 그래서 답은 5번이 됩니다. 그 등호관계 잘 아시죠? 등호관계는. 등호관계는 만약에 예를 들면은 2 이상 n 뭐 5이라면은 2, 3, 4, 5몇 개입니까? 4개죠? 그래서 같은 등호가 있을 때는 5 빼기 2하 다음에 더하기 1을 해줘야 되죠? 만약에 한쪽만 돼 있다면은 그냥 5 빼기 2를 해갖고 3하면 되고, 그런데 두쪽 다 없으면은 5 빼기 2를 한 다음에 빼기 1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2가 되죠, 그죠? 3, 4. 자, 이런 거, 그냥 혹시나 한번 해봤습니다. 자, 17번. 이 보면은, 좀더 복잡하게 적어놨는데, K가 1보다 큰 서로 다른 두 실근. 1보다 크다는 말은, 실근이, 자, 이렇게 됐으면, 여기 1 있으면은, 요렇게 또 존재를 해야 된다, 저는. 1보다 큰 게. 자, 이런 뜻이죠, 그죠? 이 뜻이네요. 자, 어떤 미분을 해봅시다, 그죠? 그래프 개형을 알아야 되니까. 자, f'x는 x-1의 4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x제곱입니까? x제곱이면 3x제곱 되고, 마이너스 x세제곱 되고, 그 다음에 이건 2, 그죠? x-1이 되네요, 그죠? 그리고 제곱합시다. 3 되고, 하나 되고, 1 되죠? 되고, 는, x-1의 세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3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되고, 이거는 마이너스 2x 세제곱이 되냐? 는, 여기 적으면은, x 세제곱 나오죠? 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이 되고, 쭉 걷고, 그 다음에 x-1의 세제곱 되고, x제곱으로 묶으면은 x-3, 그 다음에 x-1의 세제곱이 됩니다. 자, 이것을 0으로 하는 것은, 0으로 하는 것은 x는 0하고, 그죠? 3 되죠, 그죠? 됐습니까? x는 0하고 3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점감을 해볼까요? 봅시다. 0하고 3 있는데, 근데 어차피 1보다 큰 이랬으니까 이거 필요 없죠, 그죠? 0 필요 없죠? 그럼 1만 따지면 1, 그죠? 됐습니까? 1보다 큰 이랬으니까. 3보다 클 때는 f'x 이렇게 적고, 양수 되죠, 그죠? 양수 되고, 그 다음에 1하고 3 사이에 2를 넣으니까, 2를 넣으면 음수 되네, 그죠? 음수 되고. 자, 이런 식으로 되죠, 그죠? 이런 식으로 되고. 그 다음에 3을 넣읍시다. 3을 대입하게 되면은 F3은 그죠? 여기에 넣어야 되죠? F3은 27, 3, 2, 4, 4분의 27이 되네요, 그죠? 4분의 27이 됩니다. 됐죠? 자, 이리 되고, 그러면은 1보다 큰 서로 다른 두 식을 가진 데인데, 일단은 그래프 개형은 보게 되면은, 자, 좀 0은 여기 놔두고, 자, 0은 모르겠고, 그죠? 1, 여기 있고, 뭐, 3, 여기 있죠, 그죠?
3일 때 4분의 27. 27이다. 자, 이렇게 되면 이렇게. 이렇게 됐죠, 그죠? 자, 그러면 플러스 무한대를 합시다, 보시죠, 또. 플러스 무한대. 자, 플러스 무한대일 때는 세제곱이 세제곱이잖아요. 세제곱이 계속 커지겠죠? 아, 밑에 제곱수보다는, 그죠? 그래서 계속 이렇게 쭉 바꿉니다. 됐죠? 그 다음에 1은 어떻게 되냐? 1에 1 그러면 이렇게 우극한으로 되는 게1 이렇게 되죠? 우극한일 때 1에 점점점점 접근하죠, 그죠? 점점점 접근하면은 여기 보면은 밑에가 1을 넣으면 0분의 뭐 꼴이죠, 그죠? 0분의 뭐 1로 0분의 1이라 칩시다. 근데 수학적으로 뭐죠, 이거? 그냥 생각하면은 무한대로 생각하면 되겠잖아요, 그죠? 그러면 1 왔을 때 얘는 무한대로 접근하는 1로 나옵니다. 대략적으로 이런 식이 되네요. 자, 이해됐습니까? 자, 이렇게 그랬습니다. 자, 그래 놓고 우리가 이거 K 있죠? K가 1보다 큰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려고 한다면은 Y는 K가 1이 되죠, 1이. 1이 되면은 1보다 큰데 이렇게 두 군데 생기듯이 이게 두 군데가 이렇게 생기잖아요, 그죠? 자, 1이 되면 안 되죠? 안 되죠? 한 군데밖에 안 되죠, 그죠? 그러면은 K는 값 나오네요, 그죠? K가 뭡니까? 4분의 27보다 크면 되네요, 그죠? 됐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됩니다. 18번. 자, 별표를 칩시다. 자, X가 마이너스 1보다 큰데,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부등식이 성립한다. 아우, 이제 좀 지겹죠? 저 이런 문제. 굉장히 많이 나오네요. 그럼 이거 이제 넘겨봅시다. 모아봅시다. EX 마이너스 LN X 플러스 1. 그죠? 플러스 K. 0 이상 이게 되네요, 그죠? 어차피 진수 조건이었고 X가 마이너스 1보다 커야 되겠네요, 그죠? 뭐 어쨌든 이렇게 해놨네요, 그죠?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자, 그럼 FX를 둡시다. 뭐 이제 기계적이나 이런 거는 EX 마이너스 LN X 플러스 1 플러스 K가 되죠, 그죠? 자, 미분합시다. F 프라임 X는 2가 되고 마이너스 X 플러스 1분의 1이 되네요, 그죠? 그러면은 이거를 X 플러스 1로 통일하면은 EX 플러스 2 마이너스 1 되어서 X 플러스 1분의 EX 플러스 1이 되네요. 됐습니다. 이것을 0으로 만드는 것은 X는 마이너스 2분의 1이잖아요, 그죠? 자, 마이너스 2분의 1 되고 그 다음에 0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큰 수를 넣으면 한 100만을 넣어보세요. 100만. 100만을 넣으면 플러스 되죠, 그죠? 플러스 되고 마이너스 되고. 이게 간편하네요,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는 0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리시네요. 마이너스 2분의 1을 넣게 되면은 F 마이너스 2분의 1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LN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K 1들이죠. 자, 이거는 정리를 하면 마이너스 1 더하기 LN 2 더하기 K가 되네요, 그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X가 마이너스 1보다 큰, 자, 맞죠, 그죠? 이쪽이죠, 그죠? 쭉 가죠. 마이너스 2분의 1 큰데 그 범위에서 최소값이 얼마입니까? 최소값이 이거잖아요, 이거. 뭐일 때, 자, 이렇게 되죠, 이쪽. 이런 식으로 됐다 칠게요. 됐다 치고 그 다음에 이게 뭡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그 다음에 이거 이렇게 되죠, 그죠? 자, 이게 뭡니까, 값이? 마이너스 1 더하기 LN 2 더하기 K잖아요, 그죠? 이게 0 이상 돼야 되잖아요, 0 이상. 0 이상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0 이상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1 더하기 LN 2 플러스 K가 뭐 하면 되죠, 그죠? 이게 0 이상 되면 되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가 이걸 구하는 거예요, 0 이상 되는 거. 그럼 이것이 0 이상 되어주면은 성립하죠? 됐습니까? 그러면은 이것은 K가, K의 최소값 그랬죠? K니까 넘기면은 1 마이너스 LN 2가 되죠, 그죠? 그러면은 K가 1 마이너스 LN 2 이상이니까 최소값은 답은 1 마이너스 LN 2입니다. 자, 19번. X가 0보다 큰 데서 정의된 함수, FX는 이겁니까? FX는
K, X의 마이너스 X입니다. 있다. 함수 fx의 그래프가 직선 y는 1보다 항상 아래쪽에 있다고요? y는 1보다? y는 1이면은? 저 y는 1이 있으면은, 항상 아래쪽에 있으면 이런 식으로 되죠. 이렇게 되는 처리네요. 그죠? 뭐, 해봅시다. y는 1 아래에 있다니까. 그러면 이 뜻은 이거네요. k, x, e의 마이너스 x가 1보다 작다. 이 뜻과 똑같습니까? 이런. 맞죠, 그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은, k가 앞에 좀 걸리적거리니까, 이렇게 하고, x, 2의 마이너스 x가 k분의 1보다 작다.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렇게 k분의 1을 좀 끌어오면은, 또 어떻게 하면 됩니까? 또 여러 가지 해봅시다. x, 2의 x제곱이죠, 그죠? 그 다음에, kx가 지금 k분의 1이고, 자, 뭐, 이렇게 해도 관계없을 것 같네요, 그죠? 또는, 뭐, 역수를 제하고, 2의 x분의 x의 곱 k보다 크다. 이렇게 해도 관계없을 것 같고. 자, 어느 걸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럼 이제 어떤, 뭐, 자, 생각 안 나면 이걸로 한번 볼까요? 자, 이걸로 해보게 되면은, 그래프를 그려야 되니까, fx를 둡시다. fx는 2의 x분의 x를 두면 되고, 자, f 프라임 x는 2의 제곱 x 되고, 그 다음에, 2의 x 마이너스 x에 2의 x가 되는 거죠. 그럼 1 마이너스 x, 2의 x가 되고, 2의 제곱 x가 됩니다. 제곱 x라 해야 되고, 이게 2x 제곱이라 해야 되죠, 그죠?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0으로 만드는 게 x는 1이 되겠네. 1이죠. 그럼 1 범위에서 생각하면 되겠죠? 1도 0 되고, 그죠? 그럼 1보다 클 때는, 마이너스 됩니까? 1보다 클 때는 여기 100만을 넘으면 마이너스 되네요, 그죠? 그 다음에 이건 플러스가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0이니까 0보다 크게 자, 1이 되죠? 자, 1이 되고, 자, 1이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1을 넣게 되면은, 어디죠? 여기죠? 1을 넣게 되면은, 여기네, 그죠? 2분의 1이네요. 2분의 1이 됩니다. 자,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은, 1일 때, 2분의 1. 자, 0일 때는 뭐, 자, 이렇게 그리고 2분의 1. 2분의 1 되네요. 자, 이런 식이 됩니다. 자, 됐죠, 그죠? 이런 식이 되고. 그 다음에, 플러스 무한대로 한번 보내볼까요? 플러스 무한대로 보내게 되면은, 플러스 무한대로 보내봅시다. 플러스 무한대로 보내게 되면은, 이 X, E가 커지는 속도, 그 다음에 X 커지는, E의 제곱, E 커지는 게 0대죠. E 훨씬 더 크죠. E의 X 제곱이. 그죠? 맞죠? 그러면 0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0보다 큰다 했으니까, 0 플러스, 0 우극한을 따져볼게요. 0 우극한을 따지게 되면은, 이거는 뭐, 0, 저 접근하는 게 어떻게 되죠? 점점점 접근하는 게 그냥, 0이네요, 그죠? 0에 접근하죠, 그죠? 0입니다, 그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은, 뭐,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런 식으로 되겠네요, 그죠? 자, 여기 0이죠, 그죠? 근데, 포함 안 하니까 이렇게 됐죠, 그죠? 자, 이해됐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딱 됐어요. 자, 그래프 대충 그랬어요. 그리고, 자, 우리가 물어본 게, 이렇게 됐을 때, k분의, 자, 표시를 합시다, 이거. k분의 1보다 작아야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러려면은, 얘가 k분의 1이 어디에 위치해야 됩니까? 이래야 돼요, 이게 k분의 1이죠, 그죠? 맞습니까? 2분의 1보다 커야 되잖아요. 맞죠? k분의 1이 2분의 1보다 크면 되네요. 이해됐습니까? 그럼 이거는 k는 2보다 작다가 되죠, 그죠? 하는 정수 k의 최대값이죠. K가 2보다 작으니까 이게 2.7 얼마잖아요, 그죠? 그럼 2.7이니까 K가 2.7보다 작은 것 중에 정수 최대는 뭡니까? 2가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답은 2가 됩니다.